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어느 마을에 콩지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콩지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콩지의 아빠는 콩지에게 새엄마와 새엄마의 딸인 팥지를 가족으로 맞이했어요. 콩지와 팥지는 아빠를 닮아 서로를 참 많이 닮았었죠. 여보, 그리고 콩지 팥지, 아빠 다녀올게. 아이,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이, 얘들아, 인사해야지. 아빠 일하러 가신대. 아빠 꼭 가셔야 해요? 안 가면 안 될까요? 응? 오늘따라 우리 콩지가 왜 이럴까? 아빠 다섯만 지나면 오니까 걱정 말고 팥지랑 엄마랑 잘 지내고 있어. 아휴, 콩지야, 아빠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리광을 부리니? 엄마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다리면 되지. 아, 여보, 늦겠어요. 걱정 말고 얼른 가요. 제가 콩지는 잘 돌볼게요. 허허, 그래요, 갔다 올게요. 네. 엄마, 아빠 갔어. 갔어? 아휴, 야 콩지. 어머, 얘 나한테 눈 뜬 꼬라지 좀 벗어. 너네 죽은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니? 그건 그렇고, 너 니네 아빠한테 뭐라 하려고 그랬어? 어? 설마 내가 괴롭힌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 하, 웃겨 정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게 뭐가 아니야. 너 방금 아빠한테 완전 딱 붙어서 여우짓 하려고 했잖아. 진짜 너 그러기만 해봐. 와, 그냥 잽도 안 되는 게. 진짜 아닌데. 됐고, 얘 콩지야. 너 가서 이 나무 호미로 자갈밭이나 갈아와. 오늘 안에 못 끝내면 밥은 없어. 아 참, 그리고 팥 다 갈면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우리 귀요미 깜찍이 파지 공주는 연약하니까 이 타이어미로 모래놀이나 하면 좀 놀다 와.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빨리 와. 아, 네. 아 뭐해, 빨리 안 가고. 아, 내 모래성이 다 찢어. 아우, 미안. 아, 진짜 힘들게 만들었는데. 사또님 나가신다. 귀를 비켜라. 잘생겼다. 사또님이랑 결혼하고 싶어. 까불고 있어. 사또님은 나랑 결혼할 거거든. 빨리 일어나. 엄마한테 이른다. 아이고 공주야, 오늘까지 일 다 하겠냐? 난 이제 들어갈 거지롱. 잠깐, 이게 무슨 냄새네? 어우, 야, 너한테서 소똥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완전 구리네. 마치 네 인생처럼 말이야. 그럼 수고해. 부럽다. 나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배도 고프고 말이야. 엄마, 보고 싶어요. 밭을 다 메지 못한 콩지가 엉엉 울고 있던 그때 어디서 소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엄마, 착한 콩지님, 울지 말아요.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갈아주었고 복숭아도 한 바구니 선물해주었어요. 이거는 제 선물이에요. 엄마, 집에 가져가 드세요.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엄마. 새어머니, 저 왔어요. 뭐? 벌써 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빨리 끝나서요. 그리고 이것 좀 드세요. 복숭아예요. 이 귀한 걸?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아는 친구가 줬어요. 네가 이제는 나한테 거짓말도 하는구나. 딱 봐도 훔친 것 같은데. 내려놓고 당장 방으로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도둑질과 거짓말이 죄로 넌 오늘 저녁밥 없어. 정말 훔친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새어머니, 당장 들어가. 복숭아 하나만이라. 네. 우리 딸, 이 복숭아는 딸이 먹자. 아. 뭐 먹을 만은 하네요. 맛은 있네. 맛은 있네. 아, 이 저고리는 약간 유행이 지난 거라고요. 아이고, 얘가 이게 요새 트렌드야, 트렌드. 아, 이걸로 사또를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사또님 넘어올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지? 뭔 일 있나? 나가봐야겠다. 아, 엄마, 아무래도 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딴 거 입을까? 아, 그냥 이거 입을까 고민돼. 가만히 있어봐. 비켜봐 얘가 좀. 아우, 엄마부터 생각 좀 해보고. 아, 이걸 머리에 꽂을까? 아, 엄마, 저기 어디 가세요? 아유, 내가 말 안 했나? 오늘 잔칫집 갈 거란다. 아, 난 안 데려가 주시겠지? 나도 가고 싶다. 잘 다녀오세요. 아유, 뭐라는 거야? 아유, 너도 얼른 잔칫집 가야지. 준비해. 뭐? 엄마, 쟤도 같이 가? 그만 말 없었잖아. 넌 조용히 해. 아이, 뭐해? 안 갈 거니? 진심이세요? 진짜로요? 넌 속고만 살았니? 준비 다 하고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너도 얼른 준비하고 나오렴. 네, 금방 나갈게요. 새어머니, 저 준비 다 했어요. 그건 뭐예요? 너도 잔치집에 간다고 했지만 같이 간다고는 안 했잖니? 예, 이 항아리에 물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저쪽 밭도 다시 갈고 잔치에 오렴.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잔치집에 왔을 시 너에게 큰 벌을 내릴 것이야. 가자, 우리 이쁜 파지 공주. 좋아요, 역시 엄마는 최고라니까. 나 진짜 쟤랑 같이 가는 줄 알고 놀랬다고요. 쪽팔려 죽을 뻔했네. 이번에 잘생긴 사또님 보고 신다는데 정말 진짜 젠다. 가자. 정말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나도 빨리 밭을 갈고 장독대에 물만 채우면 사또님을 볼 수 있어. 힘내자. 그렇게 콩쥐는 계속 물을 길러다가 물을 부었어요. 하지만 구멍에 뚫린 장독대인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절망에 빠졌어요. 장독대에 금이 가서 물이 새다니. 어쩐지 그래서 물이 채워지지 않았었구나. 난 틀렸어. 난 못 갈 거야.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가 나타나더니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콩쥐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개걸. 제가 항아리를 막을 테니 얼른 물을 넣으세요, 개걸. 뭐? 알겠어. 고마워. 잠깐만.
가득 찼어. 두꺼워, 진짜 고마워. 그럼 이제 밥만 갈고 가면 되겠다. 늦으면 안 되는데. 마, 밭은 제가 갈게요. 여기 있는 이 비단 옷을 입고 가보세요. 진짜 고마워. 소만 믿으라구. 그러면은 옷을 챙겨서. 와, 완전 이쁘다. 두꺼봐, 소. 둘 다 진짜 다들 너무 고마워. 나 갔다 올게. 네, 잘 다녀오세요. 안녕, 엄마. 개가.